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화초랑 사는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리고 들꽃 농원 꽃잔치에 오신 것도 환영합니다. 봄이라 들꽃 농원에 봄꽃들 무지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번 주까지 이제 이 추위가 다 끝나는 것 같아요. 글쎄요, 또 이게 봄에 꽃샘 추위가 한 번 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영상이 토요일에 업로드 되니까 또 토요일에는 저기 비 소식도 잡혀 있습니다. 그거는 봄비가 되겠죠. 이 봄비 맞고 나면은 이 정원에 아직 움츠리고 있던 애들이 기지개 활짝 펴고 새 잎 다 내줄 거예요. 기다리고 있던 봄비가 드디어 옵니다. 아, 이 꽃 좀 보세요. 이게 카네이션이에요. 카네이션이 페랭이과로 이것도 월동을 굉장히 잘하게 되는 아이죠. 이 카네이션이 벌써 나왔습니다. 이 페랭이 종류들은 뭐 사계절 다 이렇게 이웃님들께 인사를 드리지만 이 카네이션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아이, 물론 페랭이이기는 하지만 이 아이는 5월이나 돼야지 그 부모님들께 선물하고 그래서 이게 많이 나오는데 벌써 꽃을 이렇게 피워서 나왔어요. 이 꽃멍을 달린 것 좀 보세요. 세상에, 제가 요 색상을 제일 좋아하죠. 이렇게 살짝 그라데이션 된 자, 향 카네이션이라고 하고 이것도 향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이것도 색상이 굉장히 여러 종류예요.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그라데이션 된 색상하고 인디핑크 이렇게 두 가지 색상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기본 포트 빽빽하게 정말 포트가 터질 정도로 이렇게 빽빽하게 들어있는 향카네이션 4,000원씩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뒤로 보시면 요거는 호주 매화입니다. 올해 호주 매화가 좀 저렴하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자, 이게 보시면 이게 15cm짜리 풀분입니다. 15cm짜리 풀분에 들어있는 아이, 이 아이는 이제 키는 30cm가 넘어요. 자, 꽃몽을 가득 달고 있습니다. 요 아이가 10,000원에 판매를 하고요. 15cm. 그리고 작은 아이도 있습니다. 기본 풀분에 있는 호주 매화. 뭐, 저기 작은 풀분이지만 요 목대를 보시면 아주 튼실한 아이예요. 요 아이도 키가 한 25cm? 30cm 가까이 이렇게 키가 컸습니다. 기본 풀분에 있는 아이는 4,000원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페라고늄들이 15cm짜리 풀분에 있는데 이렇게 꽃을 더 많이 피워주고 있습니다. 겨울에도 이 페라고늄, 제라늄 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것도 실내에서도 온도만 맞으면 계속 꽃을 피워주더라고요. 저희 집에 있는 뭐고 유럽 제라들 그런 아이들도 꽃을 요새 한창 피우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순짓기도 해주시고 또 저기 뭐야 삽목도 요즘에 해주시는 철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페라고늄들 저도 그래서 수영 다듬으면서 요즘에 삽목 많이 하고 있습니다. 페라고늄 15cm짜리 풀분에 들어있는 아이가 요건 8,000원에 판매를 하고요. 아, 꽃몽을 달린 거 보세요. 요렇게 아주 소담스럽게. 자, 그리고 요거는 베고니아라고 적어놓으셨지만 요건 장미 베고니아입니다. 이 꽃의 화려한 색상 아주 뭐 정말 따라갈 자 없는 그런 화려함을 뽐내는 아이입니다. 장미 베고니아도 뭐 분홍색, 흰색, 노랑색, 뭐 빨강색도 있고요. 자, 요 기본 포트에 들어있는 장미 베고니아 2,500원에 판매를 하시고 계시네요. 이 남사가 이제 특성상 도매단지이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줄리앙. 가장 많이 보여주는 꽃, 요 줄리앙입니다. 자, 줄리앙들 인기가 너무너무 좋은 관계로 요 아이도 계속 입고가 되고 있어요. 이 줄리앙은 이게 끝날 때까지 정말 요 애는 떨어지지 않고 사장님이 계속 신경 쓰시는 꽃 중에 하나입니다. 줄리앙도 2,500원이고요. 또 이쪽에 보면 가자니아가 있죠. 요거는 숙근 가자니아 아닙니다. 요거는 월동을 안 하는 그냥 가자니아예요. 숙근 가자니아만 월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요 아이도 꽃이 큼직큼직하고 굉장히 화려한 아이입니다. 가자니아도 기본 포트에 2,500원. 그리고 한련화도 정말 짱짱하게, 어쨌든 여기 환경이 좋으니까 우리 가정에서는 아직 밖에 못 내놓잖아요. 그래가지고 실내에 있으니까 꽃 색상도 이렇게 화려한 색이 잘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한련화 이제 다음 주 올 토요일 다음 주 한 주만 더 쉬고 그 다음 주에 3월 둘째 주쯤 돼가지고 이거 밖으로 나가면 될 것 같아요. 한련화는 3,000원입니다. 기본 포트. 자, 그리고 이웃님들 복수초, 겨울에도 우리가 복수초 많이 구매했어요. 그런데 이 복수초는 진짜 눈이 하얗게 쌓인 그 속에서도 눈을 뚫고 꽃을 피우는 아이가 이 복수초입니다. 그런데 뭐 농장에서 이렇게 따뜻하게 재배를 하셨으니 꽃을 이렇게 다 벌써 피워줬습니다. 노랑색으로.
복수초도 2,500원이에요. 월동이야 뭐 말할 것 없죠. 눈 뚫고 나오는 아이인데. 자, 복수초도 기본 포트에 2,500원. 자, 이렇게 꽃이 활짝 만개한 아이도 있고 이렇게 꽃몽울들 다 물었습니다. 아유, 저희 복수초 저기 겨울에 데려다가 뽁뽁이, 초겨울에 뽁뽁이 안에 넣어놨는데 그거 살아있을는지 모르겠네요. 올겨울이 하도 추워가지고. 그리고 이번에는 시네라리아입니다. 시네라리아. 제가 이 시네라리아도 작년에 이제 두 가지 색상인가 데려다 키웠어요. 색상이 이것도 굉장히 여러 종류고 굉장히 아름다운 색상입니다. 여기 아직 만개를 활짝 하지는 않았지만, 자, 요거는 찐분홍색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보라색 그라데이션. 그리고 요 아이는 살짝 분홍, 살짝 분홍색. 요거는 요런 아이는 또 진한 보라색이에요. 아, 또 시네나리아도 제가 이제 여러 곳에서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 2,500원에 판매를 하시네요. 자, 이렇게 꽃몽어진 아이를 데려가시는 게 이웃님들이 꽃을 더 오래 보실 수 있게 되겠죠. 아, 저도 그래서 이 시네나리아를 또 한 세 가지 색상쯤 데려가려고 합니다. 이거 얼른 또 밖으로 내놔야지 자리가 나는데 아직 밖에는 못 내놓고 이거 꽃방에도 이제 가득 찼습니다. 꽃방 가득 차가지고 얼른 밖에 나갈 때만 기다리고 있어요. 이 종이꽃. 종이꽃은 이제 나온 지가 한참 됐습니다. 이 종이꽃도. 그래가지고 유님들이 많이 데려가셨는데, 아, 이 아이도 계속 요렇게 들어오고 있네요. 자, 이렇게 꽃이 활짝 만개하지 않으면 그 이웃님들 그 팝콘이잖아요. 팝콘. 팝콘 팍 터지지 않은 아이. 아, 그렇게 생겼어요. 아, 너무너무 예뻐요. 저도 종이꽃 데려다가 그냥 그 저 식물등 아래서 키우고 있는데 꽃을 피워주긴 피워줬습니다. 종이꽃도 3,000원이에요. 종이꽃은 월동이 안 됩니다. 시네나리아도 역시 월동이 안 되는 아이고요. 엄마야, 이렇게 아름다운 라넝큐로스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 봄 하면은 라넝큐로스, 아네모네, 꽃양귀비 이 세 가지 색상의 아이들이 무지하게 화려하죠. 원색으로 너무너무 화려한 꽃들입니다. 아네모네는 이제 헛꽃으로 꽃을 피우게 되는데 이 라넝은 이렇게 겹꽃이에요. 너무 예쁘죠? 원색입니다. 노란색, 하얀색, 요거는 이제 약간 분홍색이고요. 세상에 이 빨강색 보세요. 겹꽃. 와, 종이 접기를 해도 이렇게 세세하게는 못 접을 것 같아. 와, 여기는 주황색도 있고요. 분홍색도 있고요. 안 예쁜 색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아쉬운 점이 요 라넌이 저기 월동이 안 되는 점이죠. 그러니까 저도 해마다 봄마다 이 라넝큐로스를 데려다가 심습니다. 라넝큐로스 뭐 양귀비 아네모네 전 다 심어요. 그리고는 겨울에는 그냥 자연으로 돌려보냅니다. 얘를 안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보내고 봄마다 데려가서 심습니다. 저는 이제 요 아이들이 계속 나올 거니까 아이들 이제 마당에서 키울 수 있을 때 한 2주쯤 후에 데려가려고 합니다. 지금은 아껴두고 있어요. 이웃님들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건 문제 없죠. 그런데 저는 이제 마당에 데려가서 키워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쯤에 라넌을 데려갈 예정입니다. 가격이 2,500원이에요. 이런 아이들은 가격도 참 착합니다. 아유, 월동이 좀 안 돼서 그렇지. 얼마나 예뻐요. 얘는 보라색입니다. 이웃님들 설란이 벌써 나왔어요. 이 설란. 아, 설란도 물론 이제 종류가 색상이 이제 요것도 아주 진한 분홍색입니다. 하지만은 설란이 이제 연분홍색도 있고 하얀색도 있고 그래요. 이제 그런 아이들은 또 이제 앞으로 나오겠죠. 우선 지금 요거 진한 분홍색으로만 꽃을 피운 아이가 나왔어요. 요 설란이 월동이 안 됩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 남부지방에서는 요 설란이 월동이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재작년 겨울에 이 설란을 저는 그때 2층 그 저기 막 보일러실 옆이었기 때문에 뽁뽁이 하우스가 따뜻하기도 했고 남향 정남향이었고 또 뽁뽁이 하우스였기 때문에 요 아이가 월동을 했습니다. 재작년 겨울에. 그래갖고 뭐 작년 봄에 뭐 새순이 막 나오고 하더니 아, 제 관리 소홀로 여름에 이게 과습이었었나봐요. 아,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보냈습니다. 참 저도 그렇게 많이 실수를 하고 그럽니다. 이거 자꾸 실수를 해봐야지 그게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아이를 관리를 더 잘해주게 되는 거예요. 자, 설란이 이게 이제 몸값이 있는 아이죠. 9,000원씩이에요. 이 설란도 보시면은 이렇게 솜털이 보송보송 나온 아이도 있고 어떤 설란은 또 이렇게 솜털이 없는 아이도 있습니다. 기본 포트에 찐분홍색 설란 9,000원씩 판매를 하게 되겠고요. 자, 봄이면 노랑색 바이댄스.
이 바이댄스가 월동은 안 됩니다. 하지만 이게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 다음 해에 또 새싹을 틔워주기도 하더라고요. 이 바이댄스 그냥 저기 저는 봄마다 이 바이댄스를 데려가는데요. 그 긴 풀분 같은 거 있어요. 그 저기 다이땡에 가면 거기서 판매하는 길쭉한 풀분에다가 요 아이를 한 3개나 5개 이렇게 빽빽하게 심어놓습니다. 그러면은 뭐 초겨울까지 계속 꽃을 보죠. 여기 금방 꽃이 지고 피고 져도 그때 바로 씨앗이 떨어지면 그 다음 해까지 안 가요. 조금 있다가 바로 봄에 씨앗이 떨어지면 뭐 가을이면 또 새싹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생명력이 강한 아이입니다. 뭐 바이댄스, 비댄스, 비댄샤 예, 이렇게 또 각기 이름 그게 발음의 차이가 약간 있기는 하지만 다 똑같은 아이입니다. 옷도 월동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웃님들 여기 향기별꽃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 향기별꽃을 가장 쉽게 많이 접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약간 연보라색 이 아이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 들꽃농원에 다른 색상이 또 나왔어요. 핑크색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거 연보라색 그리고 이쪽에 하얀색이 나왔습니다. 제가 일산에서도 이 향기별꽃을 다섯 종을 보여드렸어요. 색상을. 그런데 여기는 제 들꽃농원에서는 이 핑크색 요런 게 좀 약간 귀한 색상이라고 해요. 사장님이 또 이렇게 핑크색도 데려오셨고 흰색도 데려오셨습니다. 요 향기별꽃은 이거 월동이 잘 되는 아이입니다. 자 핑크색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보시면 약간 연한 보라색을 띠고 있고요. 흰색 이렇게 세 가지 종류입니다. 가격은 3,000원씩이에요. 이 장미꽃을 또 안 보고 갈 수가 없죠. 정말 요거는 이제 미니 장미라고 꽃송이가 일반 저기 밖에서 그는 정원 장미보다는 꽃송이가 조금 자그마합니다. 분홍색 아우 너무 예쁘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장미의 색상은 요 노랑색입니다. 하지만 이 노랑색 있고 요기 빨강색도 있어요. 아우 분홍색은 요거 완전히 새색시 같은 요런 색상도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요렇게 색상이 투톤으로 된 아이 살짝 그라데이션이 돼서 요렇게 된 아이도 있습니다. 아, 인디핑크도 있네요. 자, 요 가격이 얼마인가? 미니 장미 요거 5,000원입니다. 장미는 언제든지 항상 가격이 조금 있어요. 자, 요 미니 장미도 월동이 됩니다. 이거를 이제 꽃을 저는 항상 그렇게 키웠습니다. 겨울에 미니 장미 데려다가 거실에서 꽃을 보고 봄에 밖에 화단에다가 심던지 뭐 또 화분 저는 이제 그전에는 화분에 심었으니까 큰 화분에다 옮겨 심어 놓으면은 이 아이도 굉장히 월동도 잘하고 잘 커주는 아이입니다. 미니 장미 5,000원씩이에요. 그리고 이 종캄파눌라를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이 종캄파눌라 여기 보라색 이 아이만 보여드렸죠. 그런데 요번에 오니까는 이렇게 홋겹으로 된 요거는 종캄파눌라도 아니고 그 장미캄파눌라는 겹꽃으로 이렇게 장미처럼 생긴 아이인데 얘는 그 겹꽃도 아니고 홋꽃이에요. 그런데도 이것도 연보라색 이렇게 요 종캄파눌라보다 꽃송이도 작고 또 색상도 약간 연합니다. 이 종캄파눌라가 가격이 4,000원이었어요. 종캄파눌라. 그리고 요 아이는 가격이 조금 더 비싸네요. 요거는 7,000원입니다. 예, 아, 포트가 요거는 13cm짜리 포트가 되겠고요. 이 종캄파눌라는 기본 포트 요렇게 해서 4,000원. 그리고 요 홋꽃으로 피우는 요 캄파눌라는 7,000원 요렇게 판매를 하게 되겠습니다. 랜디제라늄도 여전히 있고요. 이 랜디제라늄 기본 포트에 3,000원씩 판매해요. 눈주름이 뭐 꽃을 무지하게 많이 피우고 나왔습니다. 이거 월동도 잘 되고 번식도 굉장히 잘 되는 아이예요. 자 지금도 보시면 이게 10cm짜리 포트인데 벌써 뭐 옆으로 막 이렇게 얘가 이제 이름대로 눈주름 옆으로 눈다고 해서 눈주름이에요. 자 꽃도 희한하게 예쁘게 생겼죠. 월동 무지하게 잘합니다. 저도 요 아이를 지금 밖에서 월동을 하고 있는 중인데 요 아이는 까딱 없어 걱정 안 합니다. 이 눈주름은 와 정말 이게 겨울에 한번 이 잎을 싹 한번 잘라주셨더라고요. 농장에서 오는 거 보면 그러면 또 잘라준 데서 이건 지금 새 잎 다 받으신 거네요. 새로. 그리고 벌써 저희 집에서도 그 방에 문간방에 뒀더니 요 아이가 흰색이랑 저기 꽃을 피웠어요. 요즘에는 또 꽃을 안 피우네. 이제 다음 주에 저기 내놓으면 신나게 꽃들 피워줄 거예요. 얘 아이들. 자 눈주름 요거는 연한 보라색입니다. 요거는 3,000원씩이고요. 베로니카 뭐 신나게 지금 꽃 피우고 있습니다. 세상에 요 포트에서도 분갈이 안 해줬는데도 요렇게 진한 청보라색의 가운데 꽃술 부분이 하얘가지고 완전 아
포인트가 되네요. 꽃소리. 자, 여기 베로니카 2,500원. 수선화도 이제 여기 꽃들 막 올라오고 꽃 준비했습니다. 자, 요런 아이는 꽃을 다 피웠고요. 노란색 수선화. 요거는 떼떼. 이거 사장님한테 자꾸 여쭤본다면서. 떼떼인지 페페인지 자꾸 여쭤본다면서 잊어버리네요. 3,000원씩입니다. 자, 히아신스도 3,000원씩이고요. 이웃님들 이제 뭐 히아신스나 뭐 이런 크로커스 이런 아이들 꽃 색상은 요 화분 색상하고 꽃 색상이 똑같습니다. 요 아이는 빨강색으로 꽃 피우는 아이고요. 얘는 하양색, 쟤는 보라색. 그리고 이 크로커스가 요번에 오니까 흰색 크로커스가 나왔어요. 꽃은 흰색인데 꽃술이 어쩌면 이렇게 진한 노랑으로. 와, 예쁘죠? 그리고 이웃님들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게 보라색 크로커스예요. 그런데 저도 이거 깜빡 속았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노란색이죠? 여기 꽃이. 그래서 제가 사장님한테, 사장님 이거 노란색인데 이거 보라색으로 해놨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제 요 아이처럼 꽃술이 이렇게 노랗잖아요. 요 아이도 꽃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꽃술이고 나중에 꽃이 확 나오면은 꽃잎이 보라색으로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포트가 있죠? 포트, 보라색 포트. 보라색 꽃 맞아요. 그 저도 속았습니다. 속았다기보다도 제가 몰랐던 거죠. 자, 크로커스 보라색, 하양색, 노란색 이렇게 세 가지 색상 있습니다. 자, 3,000원씩이에요. 이렇게 하얗게 예쁜 꽃을 피운 아이가 심산앵초입니다. 심산앵초들 다들 예쁘다고 하셔요. 그래서 저도 이 심산앵초를 겨울에 그 푸른둥이를 데려다가 지금 키우고 있는데 꽃을 언제 매달아 줄지 참. 하지만 열심히 몸집 키우고 있으니까 금방 꽃을 달아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심산앵초가 이렇게 하얀색 꽃도 있고요. 여기는 이렇게 이거 찐 보라색이라고 해야 하나, 분홍이라고 해야 하나, 이런 색상도 있습니다. 이거 두 가지 색상이에요. 하얀색, 이거 찐 분홍, 찐 보라. 어제도 그런 색상 이렇게 두 가지 색상 나와 있습니다. 이거 심산앵초는 가격이 얼마인가요? 잠깐만요. 심산앵초. 오, 이것도 2,500원이죠. 뭐 거의다가 아유, 작년까지만 해도 2,000원 받으시더니 올해는 어쩔 수 없이 500원 인상을 하셨습니다. 심산앵초 하얀색, 찐분홍색 요렇게 두 가지 2,500원씩. 와인컵 지손이도 기본 포트에 있는 아이 나왔습니다. 3,000원. 와인컵 지손이도 월동이 된다고 돼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 와인컵 지손이는 월동을 안 시켜 봐 가지고 글쎄요. 이웃님들께 뭐 제가 키워 본 경험을 말씀드리기는 그러네요. 근데 이게 이제 사장님들이 다 하나같이 말씀하십니다. 와인컵 지손이는 월동이 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기본 포트가 3,000원씩이고 또 이쪽에 보시면은 와인컵 지손이가 저기 큰 게 있어요. 어디 이쪽에 있습니다. 15cm짜리 불분에 있는 와인컵도 있어요. 이 아이는 만 원에 판매를 하게 됐습니다. 꽃도 크고 빨강 와인 컬러에다가 와인컵처럼 생겼어요. 자, 이런 와인컵 지손이 15cm는 만원, 기본 포트는 3,000원 이렇게 판매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쪽으로 보면은 흰 장부채도 지금 많이 나왔네요. 흰 장부채, 이게 덩쿨이에요. 얘도 옆으로 계속 줄기 뻗어 가면서 꽃대 계속 올려줍니다. 흰 장부채 2,500원이고요. 자, 여기 꽃이 있네요. 꽃 요렇게 예쁘죠? 분홍 장부채도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올 거예요. 분홍 장부채, 요즘에는 또 신종 장부채가 또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이웃님들, 이거 천인국이에요. 천인국이 제가 작년에 가을에 이 꽃을 본 것 같은데 잘 꽃부 좀 보세요. 새빨강색으로 어쩌면 너무너무 정열적으로 아름다운 새빨강색 천인국 꽃농을 다 달았습니다. 이거 보세요. 아, 저 그래가지고 여기 오자마자 이 천인국 새 포트 얼른 심었습니다. 저는 이제 밖에서 키울 거라 요거는 그냥 저기 풀분에다가, 아, 네 포트 심었구나. 사각 풀분이라 네 포트를 심어 놨습니다. 자, 천인국도 2,500원입니다. 요것도 이제 국화과 종류라서 월동이 가능하게 되겠고요. 풍로초들 이웃님들 많이 데려가시네요. 정말. 풍로초. 빨강색은, 아니, 저기, 하얀색은 아직도 뭐, 보일 수가 없죠. 하얀색은 뭐, 나오자마자 다 데려가시니까. 이거는 연분홍색, 찐분홍색, 그래도 두 가지 색상은 있습니다. 어? 요게 인동이래요. 인동. 인동인데, 붉은 인동이죠. 붉은 인동. 2,500원인데, 와, 완전 무종이 나왔다.
저도 인동을 이제 작년 가을에 그 대문 옆에 큰 풀분에다가 심어놨습니다. 작년 봄에 인동꽃을 제가 잘 봤죠. 아주 예쁜 인동꽃을. 이제 올해도 기대가 많이 되는데 지금 이웃님들 이런 아이 데려가 이렇게 모종 작은 아이 데려가서 심으셔도 이 아이는 뭐 겨울에 월동 무지하게 자라는 아이라서 지금 데려가서 이제 땅만 녹아 있으면 지금 심으셔도 됩니다. 자엽 인동, 이제 빨간 붉은 인동이라고 해요. 이 아이도 이제 2,500원에 판매를 하게 되겠고요. 요 꽃은 의알입니다. 클레마티스라고 하는 아이. 진한 보라색이에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요 두 가지 아이를 아마 보여드렸을 거예요. 연한 보라색하고 요것도 보라색이고 얘는 붉은 보라. 이런데 이렇게 두 가지 색상을 보여드렸는데 두 가지 색상이 더 들어왔습니다. 붉은 진한 보라색. 요거는 이제 빨강색. 빨강색들이 굉장히 이웃님들이 사랑해주시는 색상이에요. 이 아이가 또 새로 이렇게 빨간색을 아유 진짜 예뻐. 데려가고 싶은데 저는 공간이 마땅치가 않아가지고 와서 보고만 갑니다. 이거는 정말 정원의 필수 아이템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의알이 정말 정원 입구에다가 아치 하나 만들으셔서 양쪽으로 심어놓으시면 그지없이 예쁜 아이입니다. 아유. 똑같이 요가 네 가지 색상이 있는데 똑같이 다 15,000원씩 판매를 하신다고 해요. 어쨌든 저렴해서 첫째는 좋고 이쁘고 아이들 저기 건강해서 좋고 그런 곳입니다. 땅바닥에 바짝 붙어가지고도 요렇게 꽃을 피웠어요. 좀양지라고 하죠. 이게 좀자가 들어가는 아이들은 작습니다. 그래갖고 좀양지 노란색으로 벌써 이렇게 꽃을 피워줬어요. 이제 세상에 이렇게 싹 피우면서 바로 꽃을 같이 피워주네요. 좀양지 노란색 꽃 2,500원이고요. 자, 요거는 토플이에요. 토플인데 얘는 이제 크지 않은 미니 토플 같습니다. 노란색 토플 요 아이도 2,500원이에요. 자, 사진 보세요. 요거 이제 저기 품날처럼 이렇게 뾰족뾰족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요 아이가 토플입니다. 요것도 2,500원이고요. 또 요쪽으로 보니까 이거는 오브리에타라고 해요. 보라색으로 꽃을 피웁니다. 연한 보라색. 그죠? 이렇게 꽃을 많이 피우니까 뭐 완전 그냥 보라색 물결이네요. 오브리에타라고 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이것도 월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500원이에요.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별가가미도 있습니다. 꽃 모양이 진짜 별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별가감입니다. 이 아이도 그 저기 누운 주름이나 그런 아이들처럼 위로 자라지는 않고요. 옆으로 이렇게 기면서 자라는 아이입니다. 이런 아이 저도 이 아이를 데려다가 또 심어놓은 거 아니에요. 아이고 다음 주 빨리 왔으면 좋겠네. 애들 좀 내놓게. 자, 별가감이 보라색 이것도 2,500원씩 판매를 합니다. 월동 잘하고요. 그리고 이웃님들이 또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아이가 웅간초죠. 웅간초. 제가 지난 영상에서 여기 15cm짜리 풀분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8,000원씩 그때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 심으실 때는 배수를 많이 신경 쓰시라고 말씀도 드렸고, 또 정원에 심으실 때도 고기만 요 웅간초 심으실 자리에 이렇게 파고, 거기에다가 마사를 좀 많이 넣고, 이렇게 심으시면은 여름에도 안 녹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화분에 심으실 때도 뭐, 마사 완전 한 70% 녹소토 이런 거 있으시면 좀 섞으셔도 좋고 그렇게 심으셔야지 여름을 잘 난다고 해요. 근데 요번에 오니까 이렇게 기본 포트 웅간초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웬만하면 이렇게 기왕이면 좀 큰 아이를 데려다 심는데 작은 소품 좋아하시는 이웃님들 많으세요. 그래도 얘는 꽃이 더 많이 폈네. 빨강색 웅간초. 여기 기본 포트는 3,000원씩 판매를 하네요. 자, 그 15cm는 8,000원, 기본 포트는 3,0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계 소국이 인기가 지금도 좋으네요. 이거 저번에 굉장히 많았었는데 와, 사계 소국 3,000원. 꽃잔디도 2,500원씩 있고요. 눈꽃도 흰색, 분홍색 두 가지 색상. 이것도 눈꽃도 3,000원씩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석죽피랭이 꽃이 너무너무 화려한 아이죠. 석죽피랭이는 얘는 왜 2,000원인지 모르겠어. 다 기본적으로 2,500원 하는데 얘는 그래도 아직도 2,000원입니다. 빨강색, 그라데이션 된 색상, 그리고 요거 분홍색 이렇게 세 가지 색상 있습니다. 석죽피랭이 2,000원. 그리고 장미앵초 왔죠. 우와, 장미앵초가 입성을 했네요. 2,500원이에요. 아, 보라색, 진보라색이에요. 그리고 얘는 빨강색, 연분홍색, 얘는 인디핑크, 노랑색, 그리고 요거는 또 약간 그라데이션이 된 색상, 주황색도 있고요.
청미행초 2,500원씩입니다. 아, 얘 진짜 이쁘죠? 줄리앙, 뭐 그런 애들 뭐 무조건 이쁩니다. 자, 이쪽에 보면 마라고데스, 일본말 하는 것 같다는데 어떤 이웃님이 막 웃으셨어요. 자, 마라고데스, 이러면 일본말 하는 것 같아, 진짜. 흰색, 분홍색, 보라색,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이네요. 세 가지 색상 저는 합식해서 심어 놓았습니다. 원형 화분에다가 해운공방 화분에다 심었는데 너무너무 예쁘게 잘 있어져요. 아, 빨리 얘들도 밖으로 좀 내놨으면 좋겠는데. 마라고데스도 2,500원씩 판매를 하고요. 오색 페랭이도 2,500원입니다. 여기 한 화분에 한 나무에서 꽃이 다섯 가지 색상이 피운다고 해요. 분홍색, 뭐 하얀색, 이렇게 또 그라데이션 된 색상, 그리고 또 요것도 빨간색도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오색페랭이면 이름 그대로 다섯 가지 색상을 볼 수가 있는 아이, 오색페랭이 2,500원입니다. 이끼용담, 저희 집에 이끼용담 막, 얘도 여기 꽃 폈다. 그죠? 이끼용담, 저희 집에서도 그 거실에서 식물등 아래에 있는데, 요렇게 꽃목을 다 달았어요. 얘도 월동이 가능한 아이인데, 가엽게실이 그냥 저는 그 거실 식물등 아래서 요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런데도 꽃 피워주네요. 이끼용담도 2,500원. 저희도 월동을 잘하는 아이입니다. 이쁜이 국화도 2,500원. 자, 주황뱀무, 요 아이도 월동을 잘하는 아이인데, 저도 겨울에 이 주황뱀무 화분에 심어가지고 겨울에 그 거실에서 꽃을 봤잖아요. 굉장히, 생명력이 무지하게 강한 아이입니다. 이 주황뱀무도. 3,000원씩 나와 있어요. 오늘 또 들꽃농원에서 이렇게 신나게 또 새로 들어온 아이들 많이 보여드렸어요. 물론 이 크로바 종류들도 많고요. 뭐 와인크로바, 무늬크로바 다 있는데 이런 크로바 종류도 많고. 이거 상록의아리 제가 지난번에 안 보여드렸어요. 오, 상록의아리가 있네요. 흰색으로 꽃을 피우는 상록의아리. 자, 이거는 얼마지? 4,000원이에요. 4,000원. 자, 상록의아리, 이 아이도 약간 높은 듯한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어 놓으시면은 되죠. 저기 베란다에서 키우실 분들은 요거 이제 월동을 하는 아이니까 겨울에도 베란다에서 잘 견뎌주리라 믿습니다. 자, 이웃님들 이제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들꽃농원에서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자, 여기 오시면은 이렇게 꽃상 차려놓은 데서 눈 요기도 좀 하시고요. 여기 청아지 손이 꽃 피웠네. 아, 청아지 손이도 잔뜩 있습니다. 15cm짜리 필분에 10,000원씩 판매해요. 자, 이웃님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이웃님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